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이자 보상 비율은 지난해 219.5%로 전년에 443.7%보다 대폭 하락했습니다.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.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은 이자 보상 비율 100% 미만의 기업 비중은 34.6%에서 40.1%로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강영관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